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온종일 인터넷에서는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CCTV 동영상 얘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하겠다면서 일단은 어린이집 교사의 추가 폭행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으로 인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연간 2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못 막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왜 못 막는 걸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윤회 문건 사건이 계속 시끄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KY가 누구라고는 드러났죠? 네. 네, 그런데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통화를 거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부터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 파동 배후로 김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지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은 김 대표는 바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과 조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에서 그 이후에 조치는 물론이고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김 대표가 이번에는 직접 김기춘 실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김 실장이 통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유성 대표 수첩에 문건 파동 배우는 KY, 내가 꼭 밝힌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구와 함께 적혀 있던 내용을 보면 네. 실장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여서 만나거나 전화통화 어렵다. 시간이 지난 후 연락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죠. 네. 이 내용이 바로 김기춘 실장이 김무성 대표의 통화를 거절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당 대표와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이 또 불거진 예라는 지적입니다. 네. 수그러들 기미를 보였던 문건 파동이 KY 사건으로 다시 쟁점화되어서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KY 사건이라고 부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티즌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네티즌들은 아마 이것도 찌라시 수준의 풍설로 치부할 것이다. 이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찌라시 정권. 혹은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청와대는 십상시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다라는 의견 등을 주면서요. 청와대를 맹비난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수첩에 엮인 KY. 내가 꼭 밝힌다 하는 문구를 김 대표 본인이 고의적으로 노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적극 반박을 했네요. 네, 그런 의혹들이 언론에서 나왔었죠. 김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신년회견에서 고의 노출 의혹은 누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수첩이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된 데에 대해서 처음에 들을 때 하도 황당한 얘기여서 메모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다른 메모를 찾다가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그런 음해를 당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진 찍히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도 기가 막히다며 네. 자신이 일부러 사진을 찍히게 만들었다는 음모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세 논란에 대통령 동생 이제는 여당 대표까지 연루되었다고 나오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정치의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친박들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머리 쓴 것 아니냐면서 김 대표의 억울한 호소를 믿지 않았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특위를 주중에 출범시킬 거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시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상대당 핵심 후보 중에 한 명을 겨냥해서 검증특위를 절취하는 게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13일 한 신문사와의 통화에서 박 시장 인사 문제를 제기할 특위가 이번 주 안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 6, 7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인사검증특위는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해온 이노근 의원이 주축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마디로 소가 웃다가 넘어갈 일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 비선 실세 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쏠린 국민의 의혹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처량한 정치 공세.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할 말이 없을 것.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야말로 이웃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괘씸한 심보라면서 아주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의견을 많이 냈으나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호남 출신 인사를 안 쳤다고 저러는 모양인데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경상도가 독식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새누리당을 비판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서울대공원 인사 문제, 서울시향 인사 논란 등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은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을 지지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해 15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9%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1999년 통계 기준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물론 지난해 전 연령대 실업률의 2.6배에 달한다고 하네요. 지난해 15, 29세 취업자는 7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청년 실업자는 5만 4천 명 늘어난 38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늘어난 청년층 대다수가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등이 증가세를 주도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은커녕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겠죠. 이 네티즌들도 이 기사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이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어떤 조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40대 자영업을 하는 이혼남이라고 조사가 됐던데 네. 그게 아니고 20대가 제일 불쌍하다. 40대 자영업 이혼남은 결혼이라도 해봤지. 결혼이라도 됐다. 네, 우리는 결혼은커녕 연애할 생각도 못한다면서 절망적인 현 20대의 상황을 풍자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Ready? 올셋. NHCA 자산운용. 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연간 2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못 막는 걸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있겠죠.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일하는 만큼 대우해준다면 저런 사람들이 어린이집 교사가 되지는 않겠죠.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네요. 9898번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연간 2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못 막는 걸까요에 관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주중반 수요일 퇴근길인데요. 오늘은 곳곳에 돌발 구간들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앞서 한남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동작대교부터 그 이전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척담대교까지는 계속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났습니다만 역시 여파 때문에 군자교부터 밀리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내 구간인데요. 서울 방면으로 반포나들목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처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양재나들목 이전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북천안 부근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기 때문에 1km 정도는 그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촌로 외곽 쪽으로 아현교차로에서 웨딩타운 이대역에서 신촌교차로 지나기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몇 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장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바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이었는데요. 이 수첩에는 청와대와 당 관계자 몇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청와대 문건 배우로 K 그리고 Y라고 하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K는 김무성 대표고 Y는 유승민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하여튼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정치권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런데 김무성 대표 수첩에서 이제 언급이 된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 네. 사표를 제출하고 면직 처리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렇지 않아도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도 어떨 때는 좀 헷갈리는 판에 술자리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우리 정치권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신년에 지금 국가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뭘 하시겠다는데 동력을 얻어야 되는 시점에 예.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큰 네.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큽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저질른 사람들이 다 그 여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고 누가 수습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벌써 술을 뭐 몇 시간 동안 마셨던 사람들이고 네. 아시다시피 그 조응천 얘기를 이제 사실로 전제해서 방송에서 떠드는 것이 섭섭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주로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응천이라는 사람이 뭐 뺏지달라고 뭐 유승민 쫓아다니고 뭐 김무성 대표한테 뭐 덤비고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다고 저도 이제 전해 듣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조응천이라는 사람이 예 뭐 정치적 욕심이 과한데 과한 사람이다 그런 증거들이 뭐 이런저런 거 있다 정도 얘기 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음종원 그 비서관도 지금 사표 면직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얘기 얘긴데요, 뭐.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네.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람이 그 이준석 전 그 비대위원 아닙니까? 이렇게 다 잘 아십니까? 네, 벌써 다 보도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네. 이런 얘기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할 정도라면 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고 네. 싶어서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이 당대표라는 사람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보고할 정도라면은 이게 자기도 심각하게 들었다는 얘기겠죠? 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사람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뭐 얘기가 뭐 얘기가 좀 재밌어 보이고 뭐 약간 황당해 보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이준석 비대위원이 아마 이거를 김무성 대표한테 좀 전달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우리 전 비대위원도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전해 들은 건데 네. 이 전해 들은 사실을 혹시 이제 얘기 말이라는 게 이제 전하다 보면 뭐 부풀려지기도 하고 약간 들리기도 예, 예, 하고 예, 좀 그런데 예, 예, 아이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좀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혹시 이 문제가 자꾸 비화되는 이유가 네. 이 그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네. 소위 십상시라고 알려졌던 그 중에 네. 한 사람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참모진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읽을 수가 있는 소재다. 네. 라고 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뭐 이제 저는 뭐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팔딱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이제 88년 무슨 닭띠 모임이다 해서 뭐 팔딱해라고. 팔딱해라는 게 있어요 또? 네. 그 88년 뭐 닭띠 모임이라면 뭐. 팔딱해. 예. 뭐 그런 모임도 있고 뭐 있다고 그러는데. 예. 에, 제가 뭐 저 음종환이라는 분을 잘 알아요. 네. 잘 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뭐 개인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하여간 어쨌든. 네. 이거를 예. 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다 일치해서 일치된 의견을 대변인격으로 말한 건 아닌가? 그건 아니고 예, 아마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여기저기 종합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얘기가 좀 부풀려지기도 하고 좀 과장되기도 하고 뭐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요. 예. 이 문건의 이거 배우가 네. 김무성 유시민이다 맞습니까? 예. 유승민. 아. 그거는 뭐 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왜 나왔느냐가 이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요. 네. 그 메모지에 보면 네. 그 김무성 대표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을 했는데 네. 뭐 지금은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여서 만나거나 정화 통화가 어렵다 이렇게 했다고 메모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이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입니까? 아마 이제 그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청와대 분들을 다 불러서 무슨 일종의 국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아, 예. 예. 그런데 그 전에 무슨 혹시 여당 대표하고 만나서 뭐 사전 조율하고 뭐 청와대 입장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네. 아마 또 야당 의원들이 뭐 짰다 무슨 뭐 이게 뭐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까봐 아마 혹시 그랬던 거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런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여쭤보느냐면 네. 아 이만큼 저
여당의 대표하고 네.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서야 네. 당청 관계가 이 소통이 제대로 되는 관계냐? 아 소통 잘 됩니다. 소통이 잘. 전화도 안 통한다는데 무슨 소통입니까? 아니 요 그 아주 그 시기가 예, 아까도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저 야당 의원들이 그 청와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지금 그 국회에서 예, 우리가 말하는 국문을 하는 그런 시기에 네네. 괜히 야당한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소통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지. 네. 두 분이 소통 자주 하시고요. 네. 또 여러저런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누시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제 예. 홍문영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그러시니까. 아, 정말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줄 알겠는데요. 네. 홍 의원님, 저 5월 달에 원내대표 출마하십니까? 아, 하여간 뭐 그 출마 여부를 떠나서 예, 예. 이번 선거 이제 이번 원내대표는 이제 수도권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요. 예, 예. 왜냐하면 하여간 이 정치라는 것이 하여간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네, 이제 네. 수도권이 정치적인 의미가 이번에 굉장히 크고 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저희가 158명으로 이제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저희가 만약에 소수당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다. 소수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도권에 달려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향해서 하여간 수도권 의원님들 또 수도권 선거 전략에 대해서 좀 신경을 바짝 쓰라는 의미에서라도 네. 자꾸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 있습니다. 중이다. 네. 네. 지금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주영 전 장관하고 네. 또 앞에 이야기 나온 유승민 네. 의원이 이제 일단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이제 정해진 건 물론 아니죠. 네네. 예. 네. 아직 고민 중이시다. 네네. 자, 그러면 네. 만일 원내 대표가 되시면 이제 내년 총선도 치르셔야 되고 네네. 그러실 텐데 네. 자신 있으십니까? 아, 뭐 모든 걸 뭐 다 자신 없이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또 자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정치적인 환경과 또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내는 그런 과정, 네.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서 네. 이제 그 인적 쇄신은 필요치 않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네.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인적 쇄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예예.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아니다. 이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가슴이 네. 아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예. 단지 지금 찌라시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사람들한테까지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저 청와대가 개편이 될 거고요. 예. 또 김기춘 실장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시적으로는 뭐 무한 그 신뢰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김기춘 실장도 아직 교체 가능성이 예, 있다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통령 하신 말씀을 잘 행간을 읽어보면 아. 예, 꼭 그 저 아무 잘못 없다, 또 뭐 아무 개편 안 하겠다, 뭐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예. 여유 있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아, 그럼요. 예. 문고리 3인방 이 세 사람, 안 바꿀 것 같은데. 그분들은 뭐 진 죄가 없지 않습니까? 문고리 이제 거기에 나왔다는 거 외에, 저 찌라시에 왜 등장했냐, 이게 죄라면 죄인데, 네. 그 죄 외에는 뭐 그분들이 죄진 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홍문종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뭐, 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뭐, 저도 뭐, 한 10여 년 전서부터 알고 계신 분들인데요. 네.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예.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네, 새해가 밝자마자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애초에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그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병헌 의원입니다. 국회 국민안전특위위원장. 아, 이거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 국회, 예. 국민안전에 관해서는 다 책임지십니까? 그 책임진다기보다도요. 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 사고가 대형 참사가 계속 연이어 벌어지면서 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불안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네.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보완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네.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입니다. 네. 예. 전병훈 의원님, 저 우선 이 문제부터 먼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 문제는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네. 이 정화대 문건 사건 아시죠? 네. 그 배후의 예. KY가 이제 지목이 됐는데, 네. 그 얘기를 한 이제 음종한, 청와대 행정관 뭐 사표를 내서 뭐 수리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사건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이거 청와대 안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청와대 안전이요. 네. 예.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근본적으로 지금 저 집권 여당 대표 수첩에 네. 그러한 그 배후의 문제가 적혀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고, 네. 우리 지금 국민들이 다 의심하듯이 검찰의 이번 그 일부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부실 수사였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문건으로 입증한 그런 것이어서 네. 뭐 이거 특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불가피하다. 네. 자, 그럼 특검이 이에 대해서 여당이 동의만 아니라 한다면 특검은 어떤 네. 점을 조사하라고 주문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기본적으로요. 네. 이 일부의 그 소위 십상시라고 부르는 문고리 권력 3인방을 포함해서 십상시라고 부르는 일부 그 청와대 그 인물들이 사실상 국정을 농단했는지 네. 정기 모임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그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네. 빨리 도려내야, 즉 인적쇄신을 해야 청와대 국정 운영의 안전 문제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네. 그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안전특위 전체 회의가 있었죠. 네. 올해 첫 회의였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올해 이제 첫 회의였습니다만, 그동안 문제가 되어 있던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각 분야의 안전 요소 위험 문제들에 대해서 네. 17개 분야를 분류를 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점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 안전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고요. 네. 특히 그 한수원에서 발생된 해킹 문제하고 네. 지난 10일 발생한 위정부 아파트 사고에 대한 국민 안전처의 그 대처 방안과 기능과 책임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점검했죠. 네. 그런데 무슨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할 무슨 특별한 얘기가 등은 없었습니까? 예, 뭐 그동안 보도된 것들 이외에 네. 그 이번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두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의정부 화재 사고 현장에 예. 안전처 책임자들이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전처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오히려 높은 사람이 가면은 그 안전 현장 그 화재 현장 사고 현장을 이렇게 뒷처리하는데 후속 처리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안전처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시스템이나 규모, 관행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정립해서 가야 될 텐데 네. 역시 지금 국민안전처 이 고위 관계자들이 과거 그 행차 개념의 현장
방문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인식의 전환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됐다. 라는 예. 말씀드리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 소위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원전과 원전의 수십 차례의 그 말하자면 그 안전 점검 훈련이 있었는데 그 강평이라는 게 있어요. 훈련을 마치고 나면 네, 네.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저 가상 기습 공격 이런 것들이 네.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최종적인 검토 보고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한수원 사장이 예. 강평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를 예.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안전 불감증에 있었다라는 점이 예. 어제 회의에서 지금 지적이 되었죠. 네. 네.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는 그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네. 국민들이 좀 불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아파트에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정말 불이 났을 때는 위로 피해야 할지 아래로 피해야 할지도 모르고 한 번도 네. 연습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대한민국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대책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해서 예. 여러 가지 화재 아파트 저 공동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예. 다시 한번 이 소위 방화 소재 사용 여부라든지 예. 또 이 화재에 대처하는 주민들의 요령 또 관리 사무소의 그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매달 한 번씩 그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럴 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네. 아파트 주택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네. 화재 대피 훈련 같은 걸 좀 한번 실천적으로 네. 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 화를 모면할 수 있는 네. 그런 훈련과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울러서 이제 예.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규상의 문제라든지 네. 또 건축 자재의 문제 이런 것들도 네. 아주 정밀하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 좀 잘못 규제가 완화됐다든가라고 하면 이제 다 원상복귀하거나 아니면 좀 네. 강화도 하고요. 민방위 네. 훈련을 아파트 입주민들도 한 번씩 해보게 하자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거 네. 뭐 진짜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 그런 것들을 그 한 번씩은 해야 네. 네. 그 기본적으로 그 민방위 훈련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공습 경계 경보 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네, 네.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 화재라든지 네. 어떤 그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들을 네. 적어도 가족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그 이 위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방어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 지금 국가가 너무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임이고 의무인데 네.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네. 소홀하지 않는가라는 네. 걱정이 있고요. 네. 시스템도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화재 사고로 드러났죠.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안전투기위원장님을 맡으셨으니까 책임이 크십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그 잘도 네. 가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예. 그 문재인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친합니까? 어제 뭐 토론에서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거 형식적으로 네. 그러는 겁니까? 진짜로 친합니까? 아니 같은 당을 하고 있고 통합을 했는데 네. 당연히 그 안철수 저 의원은 문재인 의원하고도 친하고 네. 또 저하고도 친하고 다 친합니까? 또 박지원 의원하고도 친하고 다 그런 친... 것이죠.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네. 어찌됐든 이번 전당대회가 예. 뭐 많은 국민들이나 또 특히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열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네. 또 끝나고 나서 그 부작용과 네. 후유증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네. 만들어낸 그런 네. 사람으로서 네. 가교 역할을 해왔듯이 예.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네. 빠르게 그 당이 단합과 화합을 하는데 나름대로 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정희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2588.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해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해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해.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